안녕하세요. 오늘은 찔레꽃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찔레꽃의 꽃말은 고독, 신중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이게 찔레꽃은 꽃잎이 두 개의 붓질이 지나고 나야 하나의 꽃잎이 이렇게 되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야부리한 것이 약간 이렇게 오글오글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장의 꽃잎을 한 번의 붓질로 하지 말고 요렇게 하나 둘 그리고 두 번이 한 꽃이 되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게 이런 것이 다섯 장이 있어야 돼요. 다섯 장.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끝은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하트 모양을 얹어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꽃을 보면은 찔레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고독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세장 됐죠? 세 장. 그리고 여기도 하나, 하트로, 이렇게, 도장을 이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겹쳐지는 꽃, 이렇게, 저번에 허공에서 있다고 치고,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래서 하나의 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곳은 약간 그늘이 분홍빛으로 살짝, 아주 살짝 분홍을 머금은 그런 분홍색을 머금은 듯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은 훨씬 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여기도 조금 그늘 때문에 살짝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너무 진하다. 당황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도 살짝. 여기 나는 얘가 더 위쪽에 있고 나는 좀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약간 음영이 있는데 그 음영이 약간 분홍색이야. 응? 그 이해할 수 있겠니? 하는 그런 느낌. 얘도 요 꽃도 여기에 이 꽃에 머물러서 약간 음영이 있는 음영이 느껴진 이런 느낌의 꽃이죠. 여기도 살짝 한두 군데는 분홍색이 이렇게 복가시색이라 그러나요? 그라데이션 주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꽃이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 물론 이제 여기 위에 나무 잎 찔레꽃, 찔레꽃의 그런 느낌. 찔레꽃 잎은 장미과이기 때문에 약간 장미 같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접근하기 좋게 이렇게 그냥 마주 보는 잎, 나란히 잎맥이 아니라 그물맥으로 마주보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서 가장 한 것은 볼펜 끝으로 수술이 엄청 많아요. 찔레는 수술이 반틈인 것처럼 여기 노란색 심을 했기 때문에 약간 황토색 이런 그 수술 암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꾹꾹 찍어줘요. 이걸 그림으로 붓으로 그리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크고 작고 이게 많이 꽃 반이나 차지하도록 이래 꽃에 이게 일종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막 쿡쿡 찍을 수도 있지만 술을 심듯이 술을 놓듯이 이렇게 심어주면 심듯이 술을 심듯이 이렇게
이래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미리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찔레꽃이기 때문에 장미과라서 가시가 있어요. 가시. 장미에 찔리지 않고 장미를 꺾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장미에 찔리는 어려움, 대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무슨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는 요렇게 딱 해서 요렇게 이쪽으로도 딱 찍어서 요렇게 딱 찍어서 중분을 잡아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시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가시. 그다음 요런 데도 한 군데씩 가시가 이렇게 있겠죠. 가시가 많은 꽃이에요. 가시가 많은 찔레꽃. 그래서 찔레꽃에 가시가 있는 걸로 보고서 아 이거 찔레꽃이구나 하고 알수 있도록 가시를 군데군데 이렇게 가시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가시. 그래서 가시를 그냥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눌러서 중봉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가시를 장미꽃에 가시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꽃말이 고독한 신중한 사랑 뭐 이런 느낌의 찔레꽃이었습니다. 거리에 눈두렁이에 찔레꽃 아름답죠? 옛날에 찔레순을 따먹기도 했어요. 그런 과거 속으로 추억 속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